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! 자! 오늘 먹을 건 이거요. 중국 당면. 당면밖에 없어요. 여기다가 제가 불닭볶음면이랑 틈새라면. 이거 이제 소스 섞어 먹으면 어떨지 해서 갖고 왔거든요. 보통은 이 면발 자체로 틈새라면이랑 불닭볶음면이랑 두 개에서 많이 섞어 드시잖아요. 근데 이 중국 당면에다가 먹으면은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조금 더 이제 소스가 면에 많이 묻으니까 맛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. 이거 만약에 면 남는 것들은 저희가 떡볶이 해 먹을 때나 딴데 면사리로 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자, 우선 틈새라면. 원래는 볶아야 되는데, 그쵸? 보여드리려고 그냥 갖고 왔어요. 불닭볶음면. 짠. 이렇게 넣고요. 여기다가 좀더 매콤하게 싶어서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캡사이신 조금만 넣을게요. 한 스푼만 넣을게요, 오늘은. 너무 맵게 먹는다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넣고 비비겠습니다. 여기 밑에는 물 조금 있어요. 아, 그리고 여기 청양고추. 집에 3개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쉬운 대로 그냥 3개만 썰어 왔습니다. 오늘은 좀 매운 게 땡겼어요. 그래서 이렇게 비벼볼게요. 이게 물을 조금 넣은 이유는 잘 섞이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너무 짜져요. 물 조금이라도 없으면. 그래서 물 조금은 넣어 갖고 왔어요. 뭉침한데. 청양고추 안에 또 캡사이신 들어가 있어. 비주얼이 별론가요? 맛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. 국물은 이렇게 빨개요. 국물이랑 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겠다. 맛있어.
고만해요. 파김치. 이거 진짜 별미다. 여러분들은 하실 때 이렇게 비비지 마시고, 비벼도 물로 맛있어요. 맛있는데, 다 넣어갖고 한번더 볶으시면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긴 청양고추 너무 매워. 약간 짜긴 한데, 맛은 진짜 있어요. 매콤하고. 우유도 다. 저는 오늘 당면을 한 6시간 정도 불렸고요. 그리고 삶는 거는 1분 안팎으로 했어요. 맛있다. 코좀 풀게요.
MSG 집결체 같아요. 맛은 엄청 있는데. 에이, 좋아. 짜네요. 짠. 이렇게 틈새라면이랑 틈새라면이랑 불닭볶음면 소스 섞어서 캡사이신 한 스푼 넣고 먹었더니 진짜 맛있었어요. 거기다가 이제 중국 당면 이거죠. 갔다 온거 보니까 언니가 산 거랑 틀린 거 같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들고 나왔어요. 이거예요. 이거고 눈물 좀 난다. 저는 6시간 정도 불려서 1분 안팎으로 삶았어요. 삶아서 갖고 와서 면 해갖고 모은 겁니다. 여러분들은 이제 살짝 삶는다는 개념보다 이거 하실 때 볶는다는 개념으로 처음부터 그냥 소스랑 다 같이 넣고 볶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중국 당면이 생각보다 빨리 익으니까. 그럼 여러분, 좀 가볼게요.